베트남이나 이쪽에 뭐 그 육지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뭐 조공받침이라고 바빴었고 거기에 이제 천자의 나라고 나머지는 그 제후의 나라고 천자 나라의 제목은 빨간색입니다. 자금성 기호 색깔은 붉은색 아니에요? 제후의 색깔이 제공 색깔, 제후 공궐의 색깔은 푸른색입니다. 청와대 그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냥 그 밑은 검은 기와밖에 안 돼요. 그 기와가 철저히 아주 이 그 피라미드 대형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약간 자꾸 남수 반대로 가지고 합시다. 시간이 걸렸죠. 그건 그런데 새날에 지금 새날이라는 방송 있어요. 여러분 보십니까? 예. 네, 이거 여기 저 원래 나주 출신이지 고향입니다. 네. 광주에서 학교 나오고 그런데 잘해요. 거기 이제 정몽주 의원은 거기 단골이고, 그다음에 여기 남영희 위원장도 단골이고, 여기 남영희 위원장은 내가 오늘 처음 그 선배를 했는데 아주 뭐 목소리도 좋으시고 메시지도 아주 떠들었고 상대가 저기죠, 연상현이죠. 잘 될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자, 중국이 그렇게 디클라인 간추리가 미국은 디클라인 쇠퇴하는 중이고 중국은 오르는 중인데 중국이 그 부자가 되면은 틀림없이 군사적이 되고 천하를 고려했던 시절에 중국의 모습을 되찾으려고 것이다. 그때 미국이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 같이 둘이서 말하자면 보탈 수 있는 그런 식의 미중 관계를 지금부터 설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해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배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 GDP 총액의 40%가 되면서 G2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말하자면 미국 GDP 대 중국 GDP의 비율이 40%에서 점점 좁혀지더니 2020년이 되면은 63%까지 인가 치고 올라왔어요. 작년 말 현재, 22년 말 현재 미국 GDP 총액의 73.몇% 됐습니다. 자, 27%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중국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수립된 날로부터 100년이 되는 2021년에는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가 되도록 한 것이 빈부격차가 있고 도농격차가 있을지언정 전체가 1인당 소득 1만 달러 이상이 되면은 그야말로 춥고 배고픈 삶은 이제 살지 않아도 된다. 그 중국에서는 온포 문제라고 봅니다. 등다수고 배부르, 따뜻한 문자에 배부를 보자. 그 달성했어요. 첫 번째 100년의 꿈입니다. 두 번째 100년의 꿈이 있습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10월 1일로부터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 GDP 총액을 초과하도록 만들고 말겠다. 그때가 되면은 중국은 이 천하를 호령하는 뭐 유럽까지도 이제 뭐 교통이 발달됐으니까 뭐 유럽까지도 얼마든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호령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 그들의 두 번째 꿈입니다. 시진핑은 그것을 중국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021년에 1인당 만 달러, 2049년에 GDP 총액 면에서 미국 능가. 부지런히 지금 중국은 뛰고 있습니다. 뒤늦게, 아,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2013년부터 된 오바마 정부 때인데, 비로소, 아, 이거 중국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만 해서 중국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정책이 피봇도 아시아. 피봇도 아시아. 아시아로의 귀환이라는 겁니다. 근데 족탈 불구대요. 미국은 이미 큰 만큼 컸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한참 커야 돼요.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내는, 나이라고 봐야 돼요. 미국은 이미 40이 넘은, 이제, 100만 나오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데 힘이 자꾸 붙입니다. 이미 오바마 때부터도 그랬지만은, 오바마 푸시, 푸시 오바마, 오바마 다음에 누구 했나요? 트럼프 했나요? 어. 예. 트럼프 때부터 오바마보다는 트럼프가 먼저 이 중국에 예, 그, 에 대한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무역장벽 이런 걸로 해서 중국을 방해하고 중국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중국 사람 수, 중국 사람들의 수를 못 당합니다. 무표정에 확 있으면 가오 가오 가. 하지만